오늘은 봄부터 키우기 시작한 이 장미허브 외목들을 분리시켜서 이제 분갈이 해주려고요. 동생네 정원에 또 왔어요. 예전에 이거 세 개를 이제 같이 심었는데, 이 중간에 있는 아이가 치어서 못 크고 있어요. 바위에 있는 애들은 또 이쁘죠? 통통하고 많이 자랐는데, 중앙에 있는 아이가 여기가 폭이 좁다 보니까 제대로 자라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분리시켜서 독립시켜주려고. 이 장미허브는 진짜 크게 이제 흙을 뭐 특별히 사용하지 않아도 잘 자랐고 무난해요. 일단 밖에서 햇빛 아래에서 키워야지만 잘 크더라고요. 제가 아파트 베란다 안에서 키워보니까 도저히 잘 자라지도 않고 힘도 없고, 그래서 제가 동생네 정원을 옮겨놨거든요. 이렇게 또 많아지고, 아주 빼빼 마른 아이 겨울에 실내에서 키만 큰 아이를 분리시켜서 이렇게 심어줬거든요. 근데 이렇게 통통하고 이뻐졌잖아요. 그 외목대로 키우려고 제가 가지 있는 아이를 키운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풀 아직 이렇게 목질화가 되지 않는 아이를 시작해서 키웠어요. 근데 그 봄부터 키운 아이가 이렇게 벌써 나무젓가락 정도의 목대를 형성했거든요. 이렇게 밥도 많아지고, 그러니까 노지에서 키워야지만 얘들이 건강하게 크는 것 같아요. 실내에서 외목대로 키우시는 분들도 많지만 환경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. 저는 흙도 뭐 그냥 일반 거름에다가 이제 모래 밭흙 이렇게 조금 섞어가지고 배수가 어느 정도 되게끔 특별한 흙도 쓰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밑에 난석, 있는 난석 조금 깔아줬어요. 딴 곳은 이만큼의 깊이가 있고 흙이 있지만 중간에 또 이만큼의 깊이밖에 안 되는 집에 있는 빈 화분에 제가 심어서 키운 아이라 겸사겸사. 겨울에 풀 말 자 단어 그대로 풀떼기였어요. 풀떼기. 근데 이렇게 건강해졌어요. 얘네들은 상토 성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 잘 자라주더라고요. 그냥 잘라서 꽂아줘도 건강하게 자라는 애들이죠. 이제 처음에는 꽂이로 이제 제가 지지들을 해줬었는데, 이제 젓가락, 나무 젓가락은 있어야 돼요. 봉지에도 물이 들어가가지고 난리가 아니네. 난리가. 이 옆에 겨순들은 조금 더 자라면 제가 잘라내고, 얘들은 또 옆에 꽂아서 키워야 돼. 나무젓가락으로 다시 해줄 거고요.
이렇게 노란 잎들은 제가 자주 떼줘요. 제가 자주 관리를 못 해주는데 볼 때마다 이렇게 노란 잎들은 떼줘요. 얘들은 아직 더 둘이서 더 살게끔 해주고 보충만 좀 해줘야 되겠지. 애들은 워낙 뭐 건강하게 잘 자라는 애들이라 의목대로 한번 도전해볼 만한 아이 같아요. 저도 그냥 화초 많이 마구마구 그냥 키우다가 어느 날부터 외목대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냥 평범하게 키우는 것보다 이런 것도 한번 해보면 또 새로운 맛이, 새로운 화초 키우는 맛이 있죠. 이렇게 작은 아이들도 옆에 이렇게 꽂아두면 다 살아요. 얘들의 생명력이 엄청나거든요. 이제 개순들은 어느 정도, 너무 어린 애들은 그렇지만 이 정도 자랐으면 저는 분리시켜줘요. 그래서 옆에다 꽂아주면 목대가 시원하게 잘 드러났죠. 아이들은 또 그냥 옆에다가 있는 자리에다가 애들도 장미허브도 혼자 있는 것보다 여럿이 같이 있을 때 더 잘 자라더라고요. 경쟁심이 있을까요? 사람도 경쟁심이 있듯이 이 아이들도 하나만 딸랑 심어 놓는 것보다 이렇게 같이 심어 놨을 때 더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제가 몇 번 키워보니까 그렇더라고요. 또 제 생각입니다. 여기 또 이 아이도 지금 많이 자랐죠. 또 같이 해놓은 애들인데 비 너무 맞아가지고 이 흙도 많이 패이고 해서 흙 보충도 좀 해주고 또 근래에 또 바빠가지고 제가 제대로 봐주지도 못했는데 낮에는 덥고 지는 무렵에 와서 건강히 해준답니다. 옆에 너무 흙이 뛰니까 제가 마사포를 소리 있는 거 그냥 써요. 보통 중립이 좋더라고요. 수분이 엄청 많아요. 피가 많아가지고 새순이 나오겠지요. 이 아이도 이렇게 해초병 잘라서 제가 심어놨는데 너무 복잡해서 같이 손 만진 김에 해줘야 되겠지. 처음에 빵끈으로 이렇게 묶어줬었어요. 그러면 그 정도로 이 꼬지에 연약했었는데 이제 목대가 굵어져서 나무젓가락으로 하고 고정대를 바꿔줘야 될 것 같아요. 이 애기들은 아직 너무 어리니까 좀 이따가 해서 또 따로 분리시켜주고요. 좀 더 있다가 해야 될 것 같아요.
같이 부딪혔던 자리에 이렇게 모짜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. 한 장은 하나 중앙으로 이렇게 옮겨줘야 돼. 그래야 사방으로 햇빛을 잘 받아야지만 이게 잘 자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페트병은 아래 물구멍을 뚫었어요. 이렇게 제가 송곳 달궈가지고 프렌즈에 달궈서 밑에 구멍을 다 뚫었답니다. 배수가, 일단 배수가 돼야 되겠지요. 이 아이는 수영 받았으면서 이거 좀 잘라야 되겠어요. 너무 견잎들이 많으면 또 분갈이 해놨는데 애들 힘들잖아요. 없어서 이 큰 분에다가 예, 심어줘야 될 것 같아요. 정리를 좀 해주고요. 분이 크니까 크게 엄청 들어요. 주면 또 쑥 내려가겠죠. 장미하고 외목대 분갈이 다 됐네요. 이 아이도 그냥 일반 저기 커피 전문점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이잖아요. 여기서 혼자서도 아주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이 아이 향기 엄청 좋은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요. 그 아이도 이제 외목대로 한번 키워보려고 이렇게 키우고 있답니다. 잘 자라고 있죠. 너무 우리 장미호부들. 들은 떼줘야지 또 새순들이 잘 나겠죠. 이런 테이크아웃 컵에서 아주 잘 자라고 있답니다. 오늘 장미호구 있는 장미호구 다 한번 같이 하고 출연하는 김에 다 출연시켜 볼게요. 이 아이도 진짜 풍성하니 너무 예쁘죠. 너무 예뻐요. 이제 비 맞고 그 장맛비 다 맞고 너무 싱그럽게 잘 자라지고 있어요. 오, 옆에 다 여기도 아직 색감이 살아있네요. 그 많은 비를 맞고 얘도 분갈이 해줘야 될 것 같아요. 너무 노릇노릇해요. 그래도 비 맞고 많이 싱그러워졌어요. 이제 무럭무럭 클 일만 남았어요. 우리 장미호구들 로즈마리 향기 맡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. 주말 행복하게 보내세요.